버스 정류장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높은 보도블럭 때문에 일반인들도 버스를 타고 내리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 없는 버스 정류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턱이 높아 저상버스가 와도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뿐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과 걷기 힘든 노약자들 역시 버스에 탑승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광주시가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버스 정류장에 굴곡보도와 가로화단 등 장애물 제거에 나섰습니다. 바로 무장애 버스 정류장인데요. 가장 먼저 시범 선정된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장애인협회와 협의해 정류장별로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은 개선점을 토대로 휠체어 대기 장소와 버스 정차 위치 표시, 점자 블럭 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25곳의 무장애 버스 정류장을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0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들에겐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무장애 버스 정류장. 보다 많이 확대돼 교통약자들도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